자, 오늘 그 대망의 비유의 전략 미리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이뭐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비유의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사실 이거 굉장히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더라고. 비유법 얘기하면 뭐 이제 싸구려 책, 뭐 윤선생 영어 교실 같은 그런 수준, 뭐 또는 미국에서 나온 그냥 일반적인 리딩 책에서는 비유를 세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 메타포, 은유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메타포라는 단어는 아마 이제 메타포. 요걸 이제 보통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유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타포, 은유법. EBS 교재에서 아예 본문의 기본 개념으로 한번 그 지문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메타포는 어떤 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멀리야. 시멀리. 이게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시뮬라에서 나온 단어지. 비슷하게 묘사한다. 직유법.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독해책이나 미국 독해책이나 그런 데는 전부 다 의인화를 꼭 얘기해요. Personification. 근데 사실 수능 22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의인화 관련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 왜냐면 딱한 번? 신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직유법이나 은유법하고 다르게 신화와 같이 어떤 등장인물을 마치 사람처럼, 동물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글. 아, 97년 수능에도 나왔구나. 97년 수능에도 나왔네. 그런 글들은 애들이 잘안 틀려요. 의인화 전술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아날로지. 비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법. 그런 것들을 거기다 지금 다 모아놓은 거야. 박스에 다 모은 건데. 자, 그런, 자, 비유의 전략들 살펴보기 전에 일단 연습 문제 4번에 51번 들어가자고. 자, 요 부분을 좀 빨리 나가자. 51번. 첫 문장이 개념적인데 여기서도 지금 비유적 표현을 썼어요. 자, 패션. 유행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본다면, search. 탐색이고 추구고 찾고 있는 건데 뭐를 찾고 있는 거야?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 보통 유행이 예를 들어서 옷이 될 수도 있고 머리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어떤 표현 방식, 표현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뭘 썼어? New language라는 figurative meaning.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을 쓴 거지. 그러면서 그 결과 discredit. 신뢰를 주지 않는다, 부신한다, 과거의 것을 배제하는 거지. 유행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배제하면서 뭔가 새로운 표현수단, 새로운 언어? 나 같으면 만약에 이걸 번역할 때는 표현수단이라고 할 거예요. 새로운 표현수단을 찾고자 하는 탐색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 봐. 컴마지. 그럼 이 컴마는 뭐겠어? 앞에 추상적인 내용을 또는 앞에 추상적인 내용 또는 앞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A-로 이 컴마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이 컴마를 보통 동격의 컴마라고 얘기하지만 동어반복 부연 설명이 전략이지. 그치?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 방식을 통해서 each generation 각각의 세대는 과거의 것을 불신하고 과거의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서 언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는데, 각각의 세대들이 immediate predecessor, 바로 직전에 predecessor, 앞세대지. 그러니까 뭐 대학으로 따지면 뭐 15학번이 14학번, 14학번이 13학번, 학번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여긴 세대라고 해서 30년 격차로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세대별로 유행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각각의 세대들이 그 직전에 존재했던 바로 이전 세대들을 뭐할수 있고, 그리고 난 뒤에 distinguish itself. 자기 자신들을 그 이전 세대와 구별시키는 거지. 그럼 여기 뭐겠어? 그 이전의 세대. discredit과 동의어 계열이 나오면 되지. 그러면 appreciate. 자, 따라해본다. 감사, 감상평가, 인정하다. 뭐라고 했어? appreciate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사, 고마워하는 거지. 감상, 평가, 인정하다. 요거는 수능이 쉬었을 때부터 이세 가지 뜻이 골고루 다 나왔어요. 감사, 감상평가, 인정하라. 감사, 감상평가, 인정하라. aspire은 열망, 갈망하다라는 뜻이고, dis는 구별하다.
자, 구별하다? 이미 distinguish가 뒤에 또 나왔는데 그 얘기 아니지? disavow. 부인하다, 부정하다, 인정하지 않다. 답은 4번. 자, 52번은 자연과학적인 소재를 갖고 원인결과 인과관계 추론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왜냐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올바르게 자리매김이 되려면 이과적 소재가 좀 나아져야 돼요. 이과적 소재가 나아야 돼. 사실 옛날에는 그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원서 두꺼운 거 하드카바라고 하나? 하드카바. 그 딱딱한 종이로, 정석처럼 딱딱한 종이로 되는 거 원서 들고 다니는 게 한때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패션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건 사실은 그게 가능한 과가 몇 개 안 돼요. 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지. 법대? 법대는 들고 다닐 게 없어. 원서가 없으니까. 응?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경제학과 가능해요. 경제학 개론 딱딱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돼. 사회학과 가능해. 응? 철학과 불가능해요. 응? 그리고 이제 공대는 다 공대 자연대는 아 공대도 될 수 있겠다. 그치? 자연대도 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행이 갑자기 뭐로 바뀌었냐면 어느 순간은 유행이 학보 들고 다니는 게 또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나 어느 학교 다닌다는 것을 지하철 1호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던 거지. 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필기 도구에 이게 학교 마크가 있잖아. 평소에 한 번도 필기하는 게 전철에서 왜 학교 마크가 붙어있는 필기 도구를 끄집어내. 그런 것들도 있었어. 어쨌든 자 보자고. 자, 자연과학적인 소재가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father. 비교급 뒤에, 아니, 비교급이지? father. 거리 개념. 우리가 보통 far의 비교급을 두 개라고 얘기를 해. father이 있고, 요거는 거리 개념이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further은 뭐냐는 거예요. 정도 개념이야. 좀 더. 그래서 이 뒤에 more이 붙으면 게다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farther from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에서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서 the air molecule, 공기 분자들은 become separate,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By more space, 즉 공기와 공기의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촘촘해지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멀어진다는 얘기지. 충분히 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일 거야.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이 적으니까 공기 밀도가 떨어져. 안 얘기할게. 내가 이거 또 틀리면 쪽팔리잖아. 그리고 무게는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또한 줄어든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신 필수구문 하나가 나오지. as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so 다음에 주어동사 또는 동사주어의 도치구조. 동사주어의 도치구조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 이게 명사인 경우고 요게 앞으로 나가서 도치를 시키지 않을 때는 대명사일 경우야. 대명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선행의 원칙이 있어요. 선행의 원칙이 있어. 자, 우리 아마 기억날 거야. There is, there라 구문에서 이 뒤에 명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here 구문도 똑같아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게 here it is야. 그 이유는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예요. 도치시키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서 공기의 무게가 줄어듦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야. 자, 뭐라고 했어? 공기와 공기 사이, 공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기 무게가 줄어드는데 그 무게가 줄어듦에 따라서 공기 압력도 so does. 마찬가지이다. 명사 주어니까 도치구조 만들었지. 그 다음에 air density. increase. 공기의 밀도가 증가한다. 자, 봐봐. 공기의 무게가 덜어지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덜어지면 공기의 압력도 줄어드는 거 말 되지. 무게 누르는 힘이 적어지는 거니까. 근데 밀도가 늘어난다. 밀도가 늘어나면 공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왜 여기가 이게 중요하냐면 A, B, C 이른바 3단 논법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 공기와 공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공기가 가벼워지지. 가벼워지면 무게도 덜해진다지. 응? 사실은 자 로직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지. 서양인들이 중시하는 로직이 있다라고. 중세 시대 때부터 17, 18세기가 들어가야 겨우 동양을 이기게 된 거예요. 어? 동양을 이기게 됐는데 왜냐면 사실 나는 로마 문명이 아무리 위대하다 라기도 당나라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세 유럽이 천년 동안 어둠의 시기 암흑의 시기를 거쳤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동양이 적어도
기원 후의 역사의 시기로 바라본다면, 즉 그리스 로마 시대와 중국의 한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런 것들을 따진다 보면 동양이 서양한테 밀린 거는 완전히 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느 시기밖에 없어. 17, 18세기 이후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로직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겠지. 근데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단 논법이야. 뭐 그런 거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논리 구조 있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볼 줄 아는 안목을 좀 기르자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디를 춘쳐도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EBS 교재의 부담도 그만큼 덜어지는 거야. 자, 반면에 3번은 자 뭐야? 공기의 온도가 올라간다. 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무게가 가버질 때 온도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온도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4번에 approximate라는 단어에 대한 행간편치라고 이 단어가 2011년이지? 2011년 6월, 9월, 그 충격의 9월. 충격의 9월 모의고사 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EBS도 이 단어가 나왔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조어법이라는 단어 학습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내신에서 about의 동의어로 approximately라는 표현을 외워요. 약, 대략. 근데 얘는 부사고 이거를 띄어낼 때 얘가 동사가 돼서 approximately가 approximate가 되면 가까워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 공기의 분자와 거리가 멀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는데 다시 가까워진다.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더 가까워진다. 그렇잖아. 자 확인해주고 자 53번이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이야.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내가 논리독해에 대한 고민, 논리독해 강의를 2010년에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그럼 2010년 수능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고 2009년에 나왔던 EBS 교재 상식에 반하는 소재, 내가 눈여겨봐둔 어떤 소재들이 등장한 거지. 즉 구문 독해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예측해서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뭐였냐면 글의 목적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깔끔하게 해석하는 강사를 난 본 적이 없어요. 자, 봐봐. If you knew, 일단 if에다 동그라미 치고 new에다 물결무늬 미치고 우드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if절에 주어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나중에 이거 다시 또 설명할 때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과거 나오고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이 주어지면 얘를 우리는 뭐야? 특히 우드, 쿠드, 마이트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실제로 나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지. 그치? 당신이 정말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당신은 대절 이하의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거. 가정법 과거는 뭐에 반대라고 했어? 현재 사실에 반대기 때문에 그 내부에 대절이 만약에 따라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두 개까지는 가정의 영역이야. 상상의 영역이지만 여기는 현실이지.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뭐가 돼야 돼? 여기까지는 과거가 되더라도 가정법 과거는 상상 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종속절은 현재 시제로 되돌아가야 돼요. 보자고. 내가 shameless 이 단어가 이제 위협적인 단어였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기지. 뭐를? 그러면서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 두 개가 이어지는 구조가 봐야 돼. enough 투문이지. 뭔마하기 충분하다지. 조심조심 칠판 봐. 보통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와서 뭔마하기 충분하다. enough가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 그래야 뒤에 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후치수식의 구조가 있다는 거를 공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enough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돼서 형용사적으로 사용될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자 어떤 경우 자 명사 앞뒤에 자 enough를 형용사 앞뒤에 쓰는 뭐 그런 것들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뭐 표준 문법이 아니니까 보다 보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enough가 단독적으로 나오는 투부정사가 EBS 교재 구문독해 책들과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원망하기에 충분하다. 원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당신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뭐 할 만큼 뻔뻔한 사람이냐면 all compliment. compliment 그 모든 칭찬을 face value 형광펜치라고 이 face value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한 거야. 그 칭찬 저 고지구대로 믿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에요. 후안무치예요. 칭찬했다고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not to think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의에다 세묻혀. 그 대의가 누구야?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해석이 독해가 꼬인다. 그럼 진짜 필요한 문법은 가정법 과거 이나프 투구문이 아니야. 어려운 문법 몰라서 이거 해석 꼬인 거 아니야. 대의가 가리키는 놈이 누구야? 칭찬이야. 그 칭찬의 말이 단지 뭐뭐일 거라고 생각지 않고 칭찬을 그대로 받았어. 칭찬 그거 농담 아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농담과 비슷한 계열. 어그리먼트 동의야? 자, 칠판 본다, 칠판 본다. 자, 지금 여기 보면 LI고 얘네 둘은 다 E지. 엘리먼트를 원소나 요소라고 얘기해. 피프스 엘리먼트, 제 원소. 그런 얘기를 하지? 얘만 I지. 얘는 빠져있는 제 다섯 번째 사랑이란 원소를 집어넣는 거지. 응? 그러면 컴플리먼트, 서플리먼트는 보완, 보충이지만 얘는 뭐야? 칭찬이야. E지. E가 E로 만났지. 집현전 학자들의 위대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찬을 칭찬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칭찬이 단지 농담이나 존경 이것도 아니지. 플래터리가 뭐야? 그냥 아부 떠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저게 그냥 나한테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얘기지. 응? 영어를 영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이 해석이 꼬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꼬이게 돼 있어요. 다행인 게 글의 목적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출문제로 풀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해설 강의 때 해설을 안 해요. 자, 그 다음 54번. 54번. 원 크리티시즘에서 원 네모치고 원 어브 다음에 복수명사랑 똑같이 시선 집중이고 중요한 거 동사 찾아봐. 동사 찾아봐. 추상명사 뒤에 동격이 아니라 아니, 주격이구나. 주격에 대시 붙고 자 어디에? 첫 줄 저 뒤쁨 끝부분에 이즈가 보이지? 왜? 원 크리티즘. 그 비판의 내용을 동격절이 아니라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상수를 했지. 관계대명사를 상수를 한다고요. 구체화시킨다라고 했잖아. 비즈니스 스쿨 그레듀에이트. 자 경영학교 출신들. 경영대학 나온 사람 또는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해서 자 뭐가 나왔어? Has been made니까 완료형 수동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고 비판의 내용이 뭐뭐를 비판하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대학원 MBA 코스를 밟은 학생들에게 미국 기준으로 얘기할게. 경영대학원 출신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비판 중에 하나는 이때 대의가 누구야? 이 문제 종종 틀려갖고 오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이 대의를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비판이야? 비판은 단순데? 원크리티시즘인데. 졸업생들이지. 그 졸업생들에게는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이나 전망이 결여되어 있는데 뭐를? 임포턴트 타스크. 임포턴트 타스크. 중요한 임무를 골라내는 그러한 안목이 없다지 여기서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양보절은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하는데 내가 구조로 설명을 할게. 자, 앞에서 어떤 한 문장이 나오고 이 한 문장이 A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양보의 표현이 나오면 양보의 표현이라는 것은 역접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내용이 A의 내용과 일치해야 돼. 반면에 요거는 A와 정반대의 내용이 돼야 돼.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강한 역접의 장치가 있다면 또는 양보의 표현만으로도 역접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요 내용이 A에 관한 내용인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내용인지 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지 얘랑 얘가 동호 반복인지 얘랑 얘가 동호 반복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연습인데 그들은 doing a wide variety of things.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다양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양보절에서 받고 있어 주절에서 받아넘기는 거야. 주절에서 받아넘기면서 둘 사이의 강조 기법이 겉으로 보면 양보 같은 역접의 장치를 썼지만 반복 강조, 동어 반복 부연 설명, 진술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온 서술 전략을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기계적으로 만날 mean 나오고 in other words 나왔다라고 해서 동어 반복 부연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들은 경영대학원 출신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은 잘 해내면도 불구하고 they do not know. 그럼 뭐를? 중요한 일을 고르는 능력이지. 잠깐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누구의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너 봐, 구문독해 하니, 단어부터 하니, 문법부터 하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지. 그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한 것과 관련 있는 표현이 뭐야? 의문사와 관련 표현들이 주어졌는데 여기 의문사가 달린 다음에 알아두라고. 이것도 실전 영어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맨날 문법책이나 구문독해서 이런 거 배워요. What to do.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Which out of these. 이것들 중에서 뭘 해야 될지.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우선순위. 1번 왼쪽에다 우선순위라고 적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인맥 쌓기야? 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보스가 무슨 말 하는지. 순종이야? 답 몇 번? 1번 정답이지. 그 다음 55번 들어가서 자,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응? 너 이거 몇 번이라고 했어? 이게 아마 내 기억에 GR인가? 편입 쪽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다가 수능에서도 충분히 낼 만한 소재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 관계 이 두 개만 갖고 연결사의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More over은 뭐라고 했어? 첨가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more over 같은 첨가의 표현이 나오면 A 다음에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이 다른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 같은 계열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as a result는 as a result가 나오면 얘는 자 T1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 이런 게 표현될 수 있지.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X와 Y가 반대 계열의 대조 추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ut도 XY 대조 추론이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이 XY, XY는 똑같진 않아. 자 반면에 of course라는 연결사는 참 어려운 놈 중에 하나예요. 얘는 XY가 될 수도 있고 XX다시가 될 수도 있어요. 순접과 역접을 오가는 놈이야. 그래서 만약에 연결사 보기가 of course로 나오면 갑자기 난이도가 껄끄러운 문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둬요. 다만 이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응? 대통령 주변에 누군가가 영어를 못하는데 올해 고3이어가지고 수능영어 갑자기 쉽게끔 내려가는 왜 사교육하고 수능영어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고가 무너지고 있는데 3등급이 만약에 60점대로 나온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자사고 특목고의 존폐 여부를 물어보면 원래 공약상에서는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막 쉬하고 나니까 쑥 들어갔잖아. 그런 문제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 자 어쨌든 봐봐. Each of us dies alone. 우리들 각각은 쓸쓸하게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뜬구름 없는 문장 때로는 도입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 자 at all까지의 숨어있는 문법 장치가 뭔가 봐. 우리 이 논리독해 강의에서 최소한 네 번, 다섯 번은 했어요. 애제조 원급 비교 구조 보이지? 뒤에 있는 애제에다 동그라미 치고 여기 중요한 애제조 원급 비교 구조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애제가 비교의 대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of anyone 다음에 at all이 나왔어요. 그치?
문제는 이 애롤이 부정문에서의 애롤이 아니라는 거야. 긍정문에서의 애롤은 자 EBS 교재에서 꽤 자주 나오고 수능에서도 중요 포인트야. 수능에서도 냈던 출제 포인트야. 긍정문에서의 애롤이 뭐야? 이거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종종 이걸 모르는 애들을 내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아니 너는 도대체 졸업생이면 고3 때 누구 강의를 들었니? 내가 물어보고 고1이면 너 어느 학교 왔니? 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만 찾아도 나와. 다음 꼬마 사전만 설치해도 보여요. 애돌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라는 뜻이 있어요. 이미지가 다르지. 올인데도 조금이라도 약간 노래다.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의 경우에도 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추러브.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그러면서 동업안보 부연설이 나왔지. 내가 조금밖에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의 경우에도 죽음이라는 운명의 순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고 nearly all of them. 근데 거의 그 모두다. 내가 조금 알고 대충 알고 지내는 그냥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거의 모두가 see no reason.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이유를? Just because individual condition. 어떤 한 개인이 처해 있는 컨디션, 상황이 비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옷은 보여? 칠판 본다. 아까 우리 as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 어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어? 사마귀가 분명히 대명사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교 중학교 때부터 최소한 8번 이상 이 두 개의 의미의 차이를 배운 거예요. 그치? 어떻게 달라? 봐. 왜 내가 구문독해나 문법을 여러 번 돌려도 의미 없다고 하는지 알겠지? 모르는 건 계속 모르게 돼 있는 게 그런 유형별, 단원별 학습 전략의 약점이에요. 무한반복. 이중 나선형 구조로 무한반복을 시켜야 돼. 응? 자, 437은 이중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폭발 구조지. 무한반복을 폭발적으로 하지. 응? 소두, 나두, 소아이두, 예사이두. 자, 영어 자막을 만드는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 자막 만드는 제자들 중에, 만든 사람 중에 제자들이 있나 봐. 꼭 두라고 표시를 해요. 표준은 아니야. 소두 나두 얘는 긍정을 반복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사실 확인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끄트머리에서 보고 있는 어순이 뭐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동사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도치 구조가 됐지. 어떤 한 개인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한 개인의 운명 상황이 비극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머스트가 앞으로 치고 나갔잖아. 사회적인 조건도 반드시 비극적이어야만 하는 개인의 비극이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 지나치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한 거지. 지나친 일반화에 오르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모든 사람의 일탈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사회 전체의 일탈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한 개인의 상태가 비극적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비극적이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즉 개인으로서 인간 여기 잘 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죽을 때 우린 전부 다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의 순간을 혼자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 개인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의 끝이라 할지라도 인류 전체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종말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무 근거도 없다는 얘기지. 자, 밑에 있는 한글 해석은 대한민국에서 이 지문들을 해석한 뭐 GRE 편입 영어 강사들의 해석강이에요. 이 한글을 보고 이해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학생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마귀, 호모 사마귀우스인 나도 불가능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일 때 더 이해가 분명하다고.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비유의 전략 들어가자. 비유의 전략 혹시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비유의 전략은 박스에서 몇 개를 좀 설명해 줄게. 한 글자씩 적혀져 있어도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박스에 있는 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9번부터 우리가 치고 나가면 되지. 맞나? 50. 56번 프린트가 또 어디 갔어? 56번 그래. 56번부터 나가면 돼.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그 비위 전략 거기 보면 박스 안에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시뮬러 이게 뭐라고 했어? 직유법, 메타포, 은유법, 아날로지, 비유법. 내 기억에 아날로지가 맞아. 아날로지가 뭐다? 아날로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갖고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전략이다. 그런 식의 어떤 EBS 지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그치? 메타포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좀 섞여 있어.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뭐 거기 표시도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보면 A is no more. B 된 다음에 C is 다음에 D. 요거는 생각 외로 EBS 교재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된을 매개로 해서 비교를 해서 갈라지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여기 노멀이 나왔어. 그러면 A는 B다야 A는 B가 아니다야. A는 B가 아니다지. A는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야. 여기는 낫이 없는데도 왜 그러느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낫이 날 네버 노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치?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말이 아니라 뭐지? 그 물고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지.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그러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자 뭐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왜? 사실 C와 A는 동일 대상이거든. 두 개가 뭐기 때문에 포유류라는 범주로 동일 범주로 지칭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대니 비교의 대상을 받고 앞부분이 부정적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no를 뭐로 바꿀 수도 있어? not any로 바꿔줘요. 그러면 얘는 직유법이야, 은유법이야, 비유법이야? 비유지. 비교의 대상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얘도 역시 EBS 교재에서 종종 나오는데 what? she is to D. 이때 what은 등호예요.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what 대신에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예제를 써. 이건 뭐야? A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 응?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은 책을 잘못 읽었을 때 탈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잘못된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안 나온다.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도 비유법이지. 요 두 개는 구문독해 관점에서도 원래는 3급이었어요. 꽤 어려운 수준이었고 EBS 교재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나오는 출제 비중이 없었는데 요즘은 달라. 기초편 강좌인데도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 강좌인데도.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 왜 내가 이게 기억나냐면 요거 한번 얘기를 할게. 요걸로 이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메가스터디에 갔을 때 그때부터 슬슬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좌, 겨울방학 기본 강좌에 요 구문뿐만 아니라 요거를 구별하는 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상당수의 많은 강사들이 이걸 갖고 뭐 어떤 강사는 한 시간 동안 설명했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들었어요. 이게 한 시간 설명거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의 강의를 흉내내는 건 쉬워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노가 강하게 느껴져? 낫이 강하게 느껴져? 발음이 낫. 영국식처럼 느끼니까 낫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노가 강해요. 노는 경우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부정해 줄 수 있어. 응? 즉 문장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노가 앞으로 나가는 문장 많이 보이지. 반면에 상대적으로 낫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 낫은 부사로 일반적으로 동사만 꺾어주거나 해당 단어만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세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뭘 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면 뭐가 돼? 자, 알았더라고. 얘가 비교급인데 얘를 한 단계 낮은 원급으로 썼어. 응?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뭘 되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을 때 쓰는 거지. 퓨야. 노멀 많지 않다는 거잖아. 반면에 노 레스 때는 에즈에즈로 내리면 레스 때는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매니가 되는 거지. 이걸 빠르게 따라해봐. No more than. No more than as if as only. 자, 나도 모르게 뭐까지 나와. No more than as if as only. No less than. As many as.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반면에 not은. not을 내가 뭐로 바꿔? s로 바꿔요. more를 최상급 most로 바꿔. 차이는 얘는 원급으로 바꾸고 반이어 만들었고 얘는 not을 붙이면서 최상급으로 바꾼 거야. and most 기껏 해봐야 많을 때 써 적을 때 써 적을 때 쓰는 거지. not less than이 되면 at least지. 사실 이 부분은 뒷부분을 예습한 사람들은 아마 각주에 내가 이거를 적어놨을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보면 as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앞에 형용사들이 있는 게 보일 거야. smooth as silk. 이거 직역되지 않아? 난 사실 우리나라 옛날 책들은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비유법이라고 얘기할 때. 내 평생 이게 해석이 꼬인 경우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응? 자, smooth as silk. 실크처럼 부드러운. light as feather. 깃털처럼 가벼운. 충분히 되지. 그러다가 as만 쓰는 게 아니라 higher than kite. higher than kite. 연처럼 높이 나르는 이지. 직역이 된다는 거예요. shaking like a leaf. 이번엔 like를 썼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동요하는 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EBS가 나한테 망신을 당했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떠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어쨌든. 자. 자. 얘가 나오면 틀리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영어책에, 영어책이라고는 좀 보다. 이거, 이런 거 안 가르치는 책도 많으니까. 왜냐면, 어쨌든. 언엔지. 미쳤어. An angel, a girl. 여기 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요거를 보면서 천사, 그 소녀의 천사라고 번역하는 사람 없지.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여기 이제 관사가 붙을 수도 있어. 어어. 이런 이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봐. 응? 이거를 나무의 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EBS 인수영도 교재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무의 바다야.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내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추리즈였을 거야. 이게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였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그냥 나무의 바다라고 그냥 떠올랐나 봐. 그치만 얘는 어부 소유격이 아니라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어부의 용법은 대체로 후치 수식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가 딱 걸리면서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천사 같은 소녀지. 바다처럼 펼쳐진 나무 숲. 숲이었겠다. 숲 나무 숲. 어추리는 절대 아닌데. 그러면 여기 아마 더 추리지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응? 그러면 요거는 절대 나무의 바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고. 그걸 어떻게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됐냔 말이야. 자, 거기에 지금 그런 게 표시가 돼 있는 거지. 자, 봐봐. 천사 같은 소녀. A mountain of wave. 산 같은 파도. 재는 거지. 들어가 보자고. 56번. 56번은 자, just as에다 동그라미 쳐. just as. 동사 찾고 나서 보면 health of human mind. 인간의 어떤 정신 상태의 건강이 뭐에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럼 결과 원인의 원인 분석 서술 전략이
be stimulated by라는 수동태 구조에서 녹아들어가 있는 거지. 인간의 정신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change of scene, 어떤 풍경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 즉 여행 같은 것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가 바뀔 수 있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change of air, 우리가 어디 어디로 요양을 보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전지요양이라는 한자어를 썼더라고. 즉 아픈 사람이 공기가 맑은 곳에서 지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전지, 땅을 옮긴다는 뜻인데 자, 마치 그것은 뭐와 같냐면 전지요양, 공기가 맑은 지역으로 사람을 옮기면 그것이 토닉, 자극제,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뭐에 도움이 되겠어? 건강, 육체적인 몸, 답 1번이지. 자, 그 다음 57번으로 들어가. 57번은 자, no more이 보이고 then이 보이지. 얘는 실제로 201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을 수능특강 교재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지문의 원전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지문인 것 같다. 봐봐. No more then. A, no more, BG. 그러면 위대한 사람은 no more. 밑에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라고 적어. 위대한 사람이 without trial. Trial이 뭐야? 시도? 아니지. Trial error 하면 시행착오지. 이때 trial은 시련이에요. 시련이야. 시도가 아니야. 위대한 사람이 시련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be made 수동태지. 시련 없으면 자 놀리지 않아 나봐 나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 나를 without be 기억나? be 없이는 a 할 수 없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공식이라고 했지. 그치? A 할 때마다 반드시 B 하다는 뜻도 되지만 일단 직역구조로 B 없이는 A 할 때 B 없이는 A 할 수 없다는 해석만 해도 어느 정도 방어력이 생겨요. 즉 그거랑 똑같잖아. 시련과 좌절이 없이 위대한 사람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대나다 동그라미 치고 비교 비유라고 적어. 이제는 비교해서 머무르지 말고 비유라고 적어. 그것은 마치 벽돌을 맞들 수 없는 건데 벽돌. 자 이른바 이게 그리스에서 발달한 제4원소론이에요. 그리스 4원소론이 기반이 됐던 게 4개야. 공기, 불, 흙, 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원소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시련 좌절이 있어야 되지.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이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은 공중에 떠다니는 순간일까? 불로 달구는 기간이었을까? 원재료가 됐던 흙이었을까? 물 뿌렸을 때일까? 불이지? 불로 기와나 벽돌을 굽지. 충분히 이해되지.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숙지하고 노멀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다시 한번. A가 B야 B가 아니야. A가 B 아니지. Then을 우리는 as 원급 비교 구조에서 as가 내가 뭐라고 했어. 뒤에는 as가 중요하다고 했지. 비교의 대상 비유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 반면 생략 구문이 된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8번으로 들어가서 이 58번은 자, 2011년 수능이 처음 EBS 교재랑 연계되면서 괴성을 질렀을 때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그 당시 정답률이 26%였어요. 이번 2015년 제일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뭐 56% 정도 되더라고. 수능 역사상 가장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등급은 83점이었어요. 그걸 우린 눈여겨봐둬야 돼요. 어? 자, 문제는, 자, 그때 이게 EBS 연계교재 문항이었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애들이 달달 외우지도 않고 한글 해석을 읽고 들어가는 경우도 없었어. 그치만 이 표현은 아주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여행의 기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수준까지 올라왔던 그 책, 그 책의 이 사람의 글투가 상당히 비유적 표현을 좋아해요. 자, 보자고. 자,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은유법이야. 뭐뭐처럼이 라이크 계열이 없지. 응? 자, 그 다음에 아날로지도 아니야. 메타포에 가까운데 여행은 미드와이어버 무식갱이. 여행은 산파라고 했어요. 밑에 각주로 가봐. 밑에 봐봐. 시인은 현실의 산파이고 저널리스트. 기자는 역사의 산파이고 산파라는 것은
사람 뭐를 출산할 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야. 반면에 선생님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어. 메이커 앤 두얼즈는 이게 전부 다 무슨 표현일 것 같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인, 결과, 수단, 목적의 관계로 봤을 때 뭐가 돼? 왜 내가 얘기하냐면 뭐가 누구누구의 산파라는 이 은유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또 낼 수 있어. 그러면 자 A 다음에 B 동사 나오고 여기 지금 midwives가 나왔지? 어부 B가 주어졌을 때 A와 B 중에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지. 응? 여행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목적이나 결과로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자, 여행은 뭐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냐면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구문이 나와? 역시 또 비교 구문이 나오는데 비교 구문 맨 앞에 붙어있는 few, 칠판 본다. few나 이거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이런 것들을 나한테 배워가라는 거야. few나 little이나 less가 나오면 열등 비교니 거의 뭐가 없고 얘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그거 말고 실전 문제에서 논리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 때 few, little, less의 문법적 방법을 잘 문법적 장치를 잘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무슨 효과? 자, 우리가 부정문에 대해서 챕터 하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부정문 취급이야. 그러면 자 few place more conducive. conducive는 이때 이후로 필수 단어가 돼. 밑에 내가 좀 쉽게 풀었지. 자, 왜냐면 EBS 교재 영단어 수준을 떨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뭐 신문사 논설 주간이 수능 영어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15년 동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엔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어? 그 사람이 특히 언어 영역에 칸트를 갖고 문제 삼은 거 알아요? 언어 영역에 자기가 대학 시절에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정도만 알면 됐대. 대학에서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칸트 관련 때문에 수업을 철학과 수업을 3학기 들은 사람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처음에 B, 그 다음에 내가 4학년 철학과 수업에서도 A+를 받은 사람이에요. 응? 근데 왜 내가 칸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을 것 같아? 앞에 들었던 두 분의 수업은 칸트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마지막에 시간 강사 한 분이 왔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명문이야. 특히 칸트에 관한 선 최고야. 전 세계. 박사학위 칸트로 논문을 쓴 사람이 와서 그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형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교재도 없이 그냥 칠판에 판서만 갖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앞에 두 학기 동안 칸트와 앞뒤에 철학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던 모든 관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신문사 논설 주간은 일본 책을 그 당시 이제 그 전까지만 다 그래 칸트를 다 일본 책을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 이상, 물 자체, 사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그거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시천 이성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거 알지?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 상호 주관성의 개념이거든. 우리나라 윤리책에 무한히 강조한 거야. 자기가 윤리 교과서도 안 보고 현대사에 대해서는 더 말 많더만. 또 그런 사람이 논설 주관인 우리 시대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도 뻔뻔하게 내가 논설 주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노인 문제의 주범이고 한국 사회 노동 구조의 유연성을 가로막고 OECD가 지적하고 있는 후진국 징후예요. 적폐지. 각하의 말씀을 따지면. 자, 봐봐. Few place more conducive internal conversation. 되니 보이지? 자, moving. 자, 여기 잘 봐. 중요한 건 된 이하야. 된 이하야. 된 이하를 잘 봐. 요 문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너 어려워했잖아. 자, moving plane. 자, 움직이는 비행기나 움직이는 배나 움직이는 기차만큼이나 그런 장소만큼 내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된 이하에 움직이는 기차, 움직이는 배, 움직이는 기차. 이게 바로 여행이지. 여행만큼이나 내적인 대화가 바로 뭘까? 내적인 대화에 해당되는 게 뭐야? 용기야? 가능은 하지. 심리상태니까. 하지만 여행을 하면 용기가 생겨? 아, 그때는 테러 발생 지역을 가야 되지. 시리아. 응?
우리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던 시아파 순위파 말고 어디? 탈레반 말고 투르크족이라고 하나? 걔네들 그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가 그 북쪽이 쿠르드족, 쿠르족 자치구. 참 우리나라는 염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할 때 유일하게 쿠르드 자치구를 지켰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쿠르드랑 뭐 형제다 어째서 떠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막상 이즈라고 하지 IS. 그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테러리스트랑 가장 그리고 치열하면서도 후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게 쿠르드 자치정부예요.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한국이 여러분 시대에 물론 그렇다고 참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 반대 무릅쓰고 일부 세력도 반대 무릅쓰고 자이툰 부대까지 파병을 했잖아. 파병한 만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실리얘기가 있어야 돼. 근데 저렇게 버려두면 누가 한국을 믿겠어 앞으로. 나라도 안 믿겠다. 자 봐봐. 그러면 여기는 자 소트가 되는 거지. 답이 되는 근거가 분명해지지. 좋은 글은 분명한 근거나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지문을 출제할 때는 출제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자 59번 들어가서 59번. 59번이 바로 내가 이때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고민했던 이것도 상식에 반하는 소재인데 거기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사실 이거는 나도 예상에서 벗어났던 거야. 이게 마샬 맥루안이라고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썼던 이른바 신방과 들어가면 무조건 읽는 책이에요. 우리 학교는 신방과가 아닌데 뭐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옛날에 신문학과라고 하고 지금은 또 명칭을 또 사회에 대해서 따로 불러요. 하여튼간 언론 관련 학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글이 2009년 수능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상식에 반하는 소재야. 이 사람이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더라? 응? 학자가 아니었어. 캐나다에 그냥 저술가였는데 이 사람이 미래 사회를 예측했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을 예언했던가? 뭔가를 예언을 했어요. 그 용어를 우리가 지금도 써. 아직 지금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왜냐면 맥루안이 나올 줄 알고 한때 계속 예상 문제 만들었는데 EBS 교재에도 맥루안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포기해가지고 나도 까먹었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기억나면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그런 거는 Q&A에 묻지 마. 자, 그런 거 물어봐도 되겠다. 답글이 짧으니까. 짧은 건 물어봐. Professing a TV message. 그 다음에 Be like가 보이지. 이게 EBS 교재나 모든 교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직유법 전술이에요. 앞에 박스에는 뭐와 뭐가 같다, 비시뮬라투나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건 내가 다 모아봤지만 사실은 얘가 표준이에요. A는 마치 B와 같다. 물어볼게. 그럼 nothing like는 뭐야? 이것도 수능 기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뜨끔했거든. 내가 이렇게 뜨끔뜨끔하는 표현들이 뭔지 알아? 난 거짓말 안 해. 그 예년도 애들한테 안 가르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뜨끔했다는 거는 이게 내가 안 가르친 거 나왔네. 젠장. 나는 몇 개 찍었다는 거 그렇게 지랄하고 미안해. 잘난 척 하는데 초점 안 맞춰요. 내가 안 가르쳐서 틀린 문제가 더 속상한 거예요. 지금 너도 해석 안 되지? 그렇지, 다르다야. 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했잖아. A는 마치 B와 같다. A는 B와 전혀 다르다. A와 B는 절대 다르다. Nothing like예요. 요 nothing like도 꽤 나와요. 그러면 TV 메시지를 우리 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은 잠깐만. TV야 라디오야? 지금 여기 이 글을 쓰면서도 비교의 대상을 암묵적으로 생략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간 거야. TV를 보통 우리야 라디오와 다른 매체라 보지. 라디오는 뭐야? 청각 매체지. 그럼 TV는 뭐야? 시청각 시각 매체지. 상식에 반하는 소재예요. TV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은 올해로서 한꺼번에 귀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뭐라기보다는 리니얼 프로세싱 아이, 우리 눈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또는 리니어니까 순차적으로겠죠. 선 개념이니까 순차적으로 신문 지상에 있는 인쇄된 페이지를 읽을 때, 인쇄된 페이지를 읽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읽어 순서대로 읽어 순차적으로 읽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의 순차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라기보다는 TV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야. 우리가 귀를 통해서 귀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듣기 같은 거 한꺼번에 듣지. 그래서 내가 듣기 항상 조심하라는 게 뭐야? 어떤 문제 매달리면 그 다음 문제 안 들린다는 얘기지. 독해랑 다르다는 거지. 지나가고 나서 어떤 대화의 앞 두세 개의 대화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듣기를 잘하는 친구도 답을 고를 때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했지. 자, according to 맥루안. 그래서 맥루안에 따르면 TV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Acoustic medium. 청각적인 매체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60번 들어가자. 60번. 첫 문장이 짧게 나오고 컴마 찍었어. 이제는 보이지. 개념정의 그 컴마는 동어반복 부연설명. 매력이라는 것은 무기와 같은 거야. 은유법이지. 궁극의 무기야. 필살기야. 뭐 그런 거지. 게임할 때 필살기야. 오, 오. 종종 이게 화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영어 관련 자료 찾다가 어떤 사이트를 막 뒤져요. 응?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 갑자기 게임하는 놈들이 나가서 슝! 칼 뽑고 팡팡! 나는 테트리스 이후 테트리스가 아니라 뭐지? 그 테트리스 그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그거 1.0 버전인가? 그거 말고는 그 다음부터 아니 내가 한 번은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이 있더라고. 다운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 저건 못하겠더라고. 아씨 내 능력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천재적인 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요. 봐봐. 매력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그 은유 비유를 따라가야 돼. Supreme seduction against which. 아주 초강력 seduction, 유혹의 수단인데 그 against which, 그것에 맞서서 there are few defense, 방어 수단이 few, 긍정이야 부정이야. few를 less, 부정문 취급이라고 했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궁극의 필살기야. 그러면서 if가 나왔지. 그럼 예시로 뻗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돈도 사마귀와 같은 외모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왔지. 페리그리 가계나 혈통 탄생의 비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탄생의 비밀을 그만큼 우리나라는 탄생의 비밀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들의 연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탄생의 비밀이나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없으면 내가 미디어 예찬론자이기는 하지만 어? 한국 드라마 본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는 드라마는 극작가들이 캐릭터를 못 살리는 거예요. 독특한 인물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매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돈도 외모도 그 다음에 자 숨겨진 가문의 혈통 따위도 필요 없어. 기프트는 하늘이 주어진 능력이지. 그것은 능력인데 기분 주어진 거야. Only to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Give away. 베풀고 나눠주기 위해서. 매력은 내가 감추고 숨긴 게 아니라 뿜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 더 비교급 비교급 이중 비교를 썼지. 더 비교급 비교급은 A야만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A가 원인 B가 결과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매력은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나에게 남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데. 추르찬,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아우라라는 단어도 EBS 교재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사마귀를 보면 사마귀만의 고요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체로 EBS 교재에서 나왔던 아우라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예문이 뭐야? 자, 솔직히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는 것보다 모나리자 미소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CD를 통해서 보면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고 언제 터치를 했고 뭐가 그래서 그림에 관한 사실적이고 정보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전자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모나리자 그림을 느낄 수 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 모나리자 미소를 봤을 때의 그 느낌, 그 분위기 그것만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는 복제의 시대니까 아무리 복제물이 원본과 똑같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블루레이 원본의 화질을 못 추적한다는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럴 때 그것만의 고유한 것을 아우라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분위기라고 번역을 할게. 진정한 마력은 마치 고유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또 그만 나왔지. 즉 그것은 인비저블 마치 보이지 않는 여기서 또 비유법을 쓴 거예요. 은유법을 썼어. 보이지 않은 뭔데 인디에어로 썼지. 자 그러면서 if you see working 만약에 그것이 이때 그것이 갖고 있는 게 뭐야? 그 매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게 된다면 그 마력, 그 마법은 깨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 그 매력이란 마력은, 매력이란 마법이나 마술은 그 작동의 과정이 보여 안 보여? 모를 수 있다는 거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빠져들 수 있고 모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뭐겠어? 인비저블 딱 보고 보이지 않는 선. 아담 스미스. EBS 교재 툭 하면 나오니까 내가 기억한 게 정답이야.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손 아니지. 인비저블 핸들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지배하는 시장만의 자본주의 시장의 고유한 법칙을 인지하는 거고, 보이지 않은 벽은 장애물이지. 장애물이 뛰어넘어서 나눠줘? 그동 공중에 떠 있는 벽이면 천공의 성 나프타야? 맞냐? 천공의 성 나프타 맞지? 공중에 떠다니는 입자야? 자, 뭐야? 향기와도 같다는 거지. 잡을래야 잡아져, 안 잡혀져. 다가갈래야 다갈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모르지. 물론 이제 굉장히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 중에 어떤 기체가 퍼져나가는 이 확산을 계산하는 수식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여긴 프레그런스가 가장 비유적인 거지. 자, 4번. 자, 그 다음에 61번. 61번이 헷갈렸던 사람들은 이것도 역시 조어법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61번이 약점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EBS 교재 뭐 올해 나오는 게 뭐 몇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어 수는 좀 줄인다 하더라도 셀프 다음에 뭐뭐뭐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잘 기억해두는 것도 단어 학습, EBS 교재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지적인 공부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공부법이지.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멍멍한 사람들이라고 단정적이고 명제적 진술을 펼쳤지. 그치? 그래서 대단히 센서티브하다라고 했어. 얘네다 동그라미 치고, 자, 칠판 봐. But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가 있었고, except가 있었고, then not이 있고, only. 이거 잘 안 외워지니까 조심해. 근데 but이 있는데 but은, 아이고. and를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순조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and 첫 번째가 뭐야? 그리고지. 두 번째, 이렇게 필기하면 안 돼. 명령문 다음에 and가 주어지면 이 and는 긍정의 조건을 가정하는 거 들어봤지? 공부 열심히 해. 응? 그럼 사마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재수 종종 오는 거지. 자, 세 번째. and가 또 무슨 뜻이 있어? 문장과 문장 사이 and가 앞뒤 문장이 시간 순서 관계가 되면 그리고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가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논리구조랑 맞을 수도 있어요. T1, T2, 그래서가 있어. 네 번째는 대문자로 and가 나오는 연결사. 어떤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왜냐하면 재밌는 거는 EBS 사이트의 오답률 5하고 메가스터디의 오답률 5가 달라요. EBS에서는 오답률 5의 제일 1등이 누구야? 빈칸이에요. 빈칸이야. 제일 높은 게. 뭐 퍼센티지 약간 차이지만. 그 얘기는 그래도 역시 학교 교육 중심에 받았던 아이들은 빈칸의 약점이 계속 드러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메가스터디를 염두에 놓고 본다면 메가스터디는 졸업생들도 많이 채점을 했겠지? 물론 그렇다고 메가스터디에서 채점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메가 영어선생 강의를 들었던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제일 많이 틀린 게 적절한 위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빈칸 빈칸 어렵다 어렵다 전부 다 난리치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가리지 않고 전부 빈칸만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빈칸이 맞지도 못했는데. 어? 맞지도 못하는데, 맞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또 엉뚱한데 어디서 뽕난 거예요. 적절한 위치에서도 뽕난 거예요. 어? 왜냐면 문제를 풀 때 판단력 비판 같은 문제풀이에 대한 과학적 요령, 과학적 오답체크 요령을 공부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내 인생인데. 응? 자, 봐봐. 문장이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고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냐? 응? 순서 배열은 요즘에 뭐 많이 이제 독해법이 등장을 했지만 적절한 위치나 제목, 주제 말고 제목, 제목 같은 거는 최상위권 애들을 걸러낼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업콜스 연결사 집어넣으면 최상위권에 나 꺾을 수 있어요. 나는 어휘 문제 갖고도
상위 1% 미만의 아이들을 틀릴 수 있게끔 문제 만들어요. 자, 봐봐. 내가 주제연을 안 했지. 설명 안 했어? 이때 엔드가 게다가예요. 따라해봐.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나중에 저절로 이어져.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게다가 자 그럼 여기 봐.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원만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센서티브 민감해요. 센서티브 예민한 민감한 인식. 센서블은 분별력 있는 거고 센서리는 감각에 센슈얼은 육감적인데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집어넣었던 거지. 봐봐. 그들은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그러면 사실은 엔드가 순접이고 그러면 센서티브와 비슷한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야. 동호반복 계열이에요. 뭐에 대해서? opinion.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데 외국인들이 품고 있는 거야. 자, 집한 본다, 집한 본다. 오랜만에 법습. take 동사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come은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do, 충분하다. meet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atter, count. matter, count. 어? 중요하다지. 아, 이거 이 뒷부분은 처음이다. 생각해보니까 pay는 뭐야?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work는 효과 있다, 효력 있다. 이거 한번 했어. 자, work는 효과 있다, 효력 있다야. 그 다음 move가 뭐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야. 그 중에 제일 내가 조심하라는 게 hold예요. hold야. EBS 교재에서도 역시 무차별적으로 나와요. 자, 필요하다, 걸리다, come 생겨나다, 발생하다, do 충분하다, meet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atter count 중요하다, pay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 work 효과 있다, 효력 있다, move는 감동시키다, 감동시키다와 제한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hold는 따라해봐.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진장. 나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짜증났던 나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랄 하잖아. 어? 그 학창시절에 스트레스 떨어버리려고. 자,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 뭐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지가 인생을 살아봤나? 건방진 자식들. 자, 그러면서 봐봐. 사람들은 대단히 opinion, 의견에 대해서 예민한데 외국인들이 품고 있는 거야.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야. 자기나 그들이나 그들 나라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품고 있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지. 그러면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거야? 자기중심적이면 네가 무슨 말이야? 지랄. 뭐 일본 놈들 우리한테는 그래요. 셀프 업소브는 자기가 자기에게 몰입 몰두하고 있는지. 업소브는 흡수하니까 스스로 몰입 몰두하고 있는, 자 집중하고 있느냐. 셀프 컨션스.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나한테 하고 있지? 자의식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했지. 아니야, 나 그런 생각, 아니야 거짓말하지만 네 표정에 다 적혀 있어. 지나치게 자기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스스로와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은 거지. 이거 살아남지? 셀프 서피션트, 충족된 자급자족. 자, 62번. 응? 62번까지는 하자. 62번까지는. 이 62번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기 전이야. 우리 누나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 샀던 책 중 토플 책을 샀어요. 그 당시엔 또 토플이 공식이었어.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들 그러잖아. 누가 뭐 보면 다 거기 가서 봐. 그때 이제 이재혁 선생님의 토플 책을 우리 누나 서재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욕심에 그냥 낄깍낄깍 봤어. 고3 때도 좀 보려고 노력했는데 고3 때는 안 되더라고, 집중이. 그리고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봤어. 근데 내가 대학에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들고 다니는 책이 이재혁 토플이 아닌 거야. 다 아카데미 토플이라는 책을 들고 다녀. 서울대 교수하고 단국대 교수님이 쓴 거야.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재혁 토플의 그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 당시 기출문제는 토플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 시험 문제는 유출이 되고 있었어. 통째로. 근데 문제는 정답을 몰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시 알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영어 시험이 따로 있는데 시험지는 구할 수 있지만 정답은 몰라. 그 당시 뭐라고 했더라? 이재혁 토플에
100문제 이상이 답이 틀린 거예요. 그거를 서울대와 단국대 영문과 교수님들이 쓴 아카데미 토플이 지적하고 나왔어요. 그 아카데미 토플 책에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아카데미 토플이 내가 학원 강의에 뛰어들 때쯤 시점이 되면 괴멸당해요. 이 아카데미 토플도 문법 파트만 50개 이상의 문법적 오류, 답을 틀리게 고르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문법에 중독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지? 응? 그런 거 백날 공부해봐야 자 우리가 내 기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강에 문법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강사들이 2002년, 2001년 이때부터 등장을 했어요. 15년 됐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문법책 한 권이라도 있어? 없어요. 문법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문법의 원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가정법은 왜 쓰는지,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용적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문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봐, 구글링 해봐. 지금도 GRE 공부하거나 편입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원에서 오답이 돌아다녀요. 여러 자료를 검토하다 이 문제를 내가 풀어봤어. 풀어봤는데 이건 1.0 버전에 없었어요.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원전을 뒤져본 거예요. 왜냐면 떠돌아다니는 지문 중에 어떤 경우는 아예 4번 보기가 없어요. 오지선다 했는데 4번 보기가 없어. 어떤 거는 이 4번 보기가 있는데 너희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 말 맞지 않아? 1번하고 4번하고 갈등하지 않았어? 어이 1번하고 4번 갈등하지 않았어? 그리고 애들이 물어보는 글도 꽤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아예 4번 보기를 없애고 거기에 딴 단어를 집어넣고 무조건 1번이라고 해. 아카데미 토플에서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응? 명색이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인데 서울대 교수는 뭐 영문법의 대가야? 자 이건 문법도 아니잖아 더구나. 자 들어가 보자고. 응? Not know. 자 잠깐만. 첫 문장에서 동사 누구야? 구여 얘기하는 거 까먹었다. 이지지. 그럼 여기는 은유법을 쓴 거지. 비유법적일, 비유의 전략이지. Not to know. 뭐를 알지 못하는 거야? What has been transcend in former time? 우리 이전 시대, formal이니까. Former president 하면, president 하면 전임 대통령이잖아. 우리 이전 시대에 transaction, transact. transaction 명사꼴이 많이 나왔지. EBS 교재에서는 거래지. 뭔가가 거래되어지고 어떤 일이 저질러졌는지 모르는 거. 즉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Not to know라고 했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다음에 가정법의 조건절의 조건절 느낌이 들어간 거야. 우리가 지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a child,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무를 것이다.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 다음 if가 나왔으니까 주장되면 예시로 뻗어나거나 동어반복 부연 설명이지. 자 거기 뭐가 나왔어? no use 다음에 겁먹지 마. 이게 뭘까? 수동태지. 그러면 make use of지. A를 활용하다, 이용하다를 쓸 수도 있고 얘도 형태적으로 보면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얘를 부정의 반복, 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지, 나보다. 끄집어냈잖아. 그러면서 보자고. Labor of a past age. 과거 시대에 이러저러한 노력들이지. Labor에 S가 붙었으니까. 과거 시대에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즉 과거의 역사학자들, 과거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것을 기록한 것들, 그런 과거의 노력, 어떤 노력, 시행착오, 좌절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약간 의역을 했어. 이 세상은 must가 의무야, 추측이야? 추측이지. 틀림없이 remain, 상태 유지 동사, keep, remain, stay, stand, 따라할 말, keep, remain, stay, stand. 언제나 infancy. 어떤 유아, 인판트 유아 상태지. 앙팡에서 나왔다 그랬지. 뭐의 유아 상태겠어? 발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 보기를 고를 땐 항상 본문에 충실하고 단락의 서술 구조. 서울대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토플을 쓰신 분. 그분은 내가 대학 갔을 땐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서울대 그냥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 시간 강사나 뭐
전임 강사, 그 조교수, 부교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학교 갔을 때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관심이 없었나? 너무 유명하지 않았어? 난 유명했는데. 어쨌든 자 프로그레스가 되려면 후퇴라든지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여기서 애들이 제일 못다 프로그레스를 답으로 고르고 오류를 범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임판시 때문이에요. 어린 유아 상태니까 유아, 청소년, 뭐 소년, 아, 차일드 상태, 아돌레센트 상태 이런 발전 단계를 염두에 두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의 유아라고 얘기했지. 뭐가 유아기에 머무르는 거지. 뭐의 유아기? 진보의 유아기야? 진보의 유아기야? 어? 과거를 모르면 진보가 없다는 얘기야? 자, despair, 좌절, 절망?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얘기 없지. 이거 넣으면서 무지는 말도 안 되고 not to know를 썼잖아. 조건이라고 얘기했지. 조건이지. 우리 지금 단원 중에 내가 조건 제시법을 따로 만들었지. 조건 제시법이래 연수학에서. 조건 제시의 단원을 따로 만든 이유가 그랬을 때 굉장히 서양 애들이 뛰어난 걸 생각하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써요. 자, not to know부터가 사실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마치 뭐처럼 내가 얘기했잖아. 준동사를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영어 실력 안 늘어요. 자, 63번 짧으니까 요거까지는 마무리 짓자. 봐봐. Unlike에다 내모치고 비교 대조로 뻗어나가지. Paint and sculptor. 자, 비교의 대상이 누구야? 자, 화가나 조각가들. 그들은 a work of art 하면 work of art 하면 예술 작품이지.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데 for its own sake.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for은 멋멋을 위해서. for one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급자족 혼자서 혼자 힘으로란 뜻이 있다라고 했지. for each own sake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그 밑에 보면 EBS 교재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art for art's sake. 이게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 지상주의지. 즉 그걸 염두에 두면서 봐봐. 화가나 조각가들은 바로 그 예술 작품만을 위해서 예술 작품만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어. 그런 화가나 조각가들과 다르게 건축가들은 그 예술 작품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 must 다음에 디자인 나오는데 이때는 설계하다도 상관없지. 건축물을 설계해야만 하는데 이 건축물은 자 건축가가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예술적 완성도만 염두에 두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만들었어. 응? 그 대표적인 흉어물이 서울시청이잖아. 예술도시 서울을 꿈꾸면서 흉물이 생겼잖아. 얘 진짜 만약 예술적인 차원으로 이런 건 뭐 이상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의 용적률과 활용률이 없어. 아무 용도가 없어. 아무도 그 집에서 못 살아. 그럼 그건 건축은 다른 예술, 조각가라든지 화가라든지 그럼 예술을 위한 순수 예술이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즉 예술 자체만 갖고도 순수 예술이 가능한 영역과 물론 그 예술 내부에서도 화가들 중에 현실 참여, 현실 지향적인 작가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장르적 특징으로 범주를 나누고 구별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나누고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순수 예술이니까 현실, 실용 이런 말이 떠올라야 되지.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누구? 프리빌리지 특권이야? 태어날 때부터 건축가들은 재벌 2, 3세가 돼야 돼?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펄포즈가 제일 맞지? 목적 의식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실제적인 결과. 그 다음 데코레이션.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지. 근데 문제는 건축가가 장식을 하는 게 아니지. 그건 인테리어 디자인이지. 인테리어. 그치? 자, 나머지 두 개 64, 65번 다음 시간에 빨리 하고 우리 그 다음 단원이 뭐지? 그 다음 단원이? 잠깐만. 중요한 조건 제시의 논리다. 응? 이 조건 제시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화시키는 거야. 조건 제시까지만 우리가 고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나는 해. 자 고생했어. 화이팅!